안 돼. 김혜자 사퇴 안 돼. 예서야, 강예서. 황우주가 별거야? 쫄지 마. 할 수 있어. 너 나까지 빼입으면 아빠 혼자 쪽팔리잖아. 효녀 났네. 효녀 났어. 언닌 늦을걸? 쌩 쇼를 하느라. 저놈의 기집애가 저게 누굴 닮았어. 엄마! 미안 엄마, 나 머리 하느라고. 나 어때? 너무 예뻐. 누구 딸인데? 안녕하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오빤 정말 의대가 가고 싶어? 토끼랑 쥐새끼 모가지 수도 없이 따야 된다는데? 정말 할 수 있어? 형 강아지도 좋아하잖아. 아휴, 초딩이니? 그딴 게 뭐가 문제야. 서울 의대를 붙었는데. 뭐? 기분은 쩔겠다. 그치? 엄마한테 효도했으니까. 나한테 봉사활동 가면 나도 끼워줘. 내가 보조 역할은 완전 잘할 수 있어. 넌 왜 그렇게 의대가 가고 싶어? 엄마가 가라고 하니까. 야! 뭐? 이게 진짜... 어떻게 됐어? 영재 엄마가 알려준 꿀팁으로 콕 찍었으니까 걱정 마. 엄마, 나 진짜 이러다 그냥 전국 수석 가면 어떡하지? 수능 만점 맞으면 할머니 곁에 빡 꺾이시겠지? 엄마 끊어. 야, 놀랬잖아. 비켜. 아, 야. 야, 쌍둥이. 니들 소식 들었지? 그래서 심통 부리는 거지? 아, 이게 진짜 돌았나요? 아이, 기준아. 당근, 내가 수석했다는 게 배 아프겠지. 근데 암만 그래도 이따위로 행동하면 안 되지 않니? 아휴, 재수없어. 에? 나와. 재수... 야, 차규준! 예서야, 1등 축하해. 저 싸가지한테 전해. 내가 앞으로 쭉 재수없게 1등만 할 거라고. 저는 니체가 자뻑의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니체는 당당하게 자신이 쓴 책이 인류에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난 왜 이렇게 현명한지, 난 왜 이렇게 영리한지, 난 왜 이렇게 좋은 책을 쓰는지라고 자기 책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아우, 자뻑도 격이 다르네, 그 정도면. 이런 니체의 태도가 전 정말 신선했습니다. 자뻑이 결코 나쁜 게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잘났다고 믿는 자뻑의 힘! 그러기 위해서 니체는 적을 갖되 증오할 가치가 있는 적만을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학교에서 제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애야말로 저의 진정한 버심을 깨달았습니다. 전 반드시 그 애를 통해서 나 자신을 긍정하고 극복하고 발전하는 초인 리버맨시를 달성해낼 것입니다. 와우. 강예서 들고 가는 책 봤냐? 완전 개천재 아니야? 걔 원래 천재잖아. 걔 때문에 아빠가 더해. 어우, 개재수없어. 야, 형. 야, 하지마. 너 하지마!
와, 너 이 책 다 읽었어? 원서도 아닌데 뭐. 황우주, 내 러닝메이트가 되어줄래? 예서야, 강예서. 황우주가 별거야? 쫄지 마. 할 수 있어. 가자. 황우주? 혹시 전교회장 러닝메이트 할래? 내가 회장하고 너가 부회장하고. 아, 물론 너가 회장하고 싶으면 해. 내가 부회장해도 돼. 미안, 나 같이 하고 싶은 애가 있어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 혜나야! 아무 걱정하지 마. 선생님이 우리 딸 전교회장 만들어주실 거야. 어, 러닝메이트로 기준이는 어때? 어? 지금 동아리 활동도 같이 하고 있잖아. 걔? 아휴, 재수 없어. 어? 어, 완전 재수 털려. 예서야, 1등 축하해. 걔보단 서준이가 나. 그래? 알았어. 엄마한테 맡겨? 혜나가 사퇴한대. 김혜나 사퇴한대. 아니 그럼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질 건가? 단독 출마면 무투표 당선이에요. 당신 딸이 전교 회장이라고요 이제. 그래? 야, 그럼 축하주 한잔 해야겠는걸? 한번 써봐. 저 샴페인 어디 있어? 샴페인. 와인 창고 가 없어요. 예서야, 아빠가 근사한 걸로 한병 가져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그럼 엄만 안주 좀 만들어야겠는데? 엄마, 엄마, 엄마. 황우주 지금쯤 엄청 후회하고 있겠지? 샴페인 어떤 걸로 해? 예, 저 가요. 야, 너 우주 오빠 좋아하지? 이게 진짜 죽을라고. 내가 미쳤냐? 내가 황우주 같은 걸 좋아하게? 죽을래. 너 진짜 한 대 맞아? 전교회장 됐으니까 우리 취향에 맞게 급식 메뉴 좀 바꿔봐. 황우주! 아무튼 강해서 전교회장 된 거 축하해. 어. 당선 축하해 주는 거야? 예서야, 나도 축하해. 고마워.